참. 왜 김치는 익으면 넘치거든요. 김치를 조금 이렇게 덜 담으셔야 되는데 예. 꽉꽉 채우시니까 이렇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. 근데 이런 것들은 저 주방 세제 활용해야 되나요? 냄새도 나는데. 냉장고에는 예. 음식물이 존재하잖아요. 예. 음식물을 이 안에 채워놓는데 이 안에 뭐 계면한성제 들어간 세제라든지 아니면 독한 냄새가 나는 그런 세제를 쓰면 아무래도 공기가 순환되면서 음식에 다 달라붙겠죠. 예. 그러니까 최소한 진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재료로 닦아주시는 게 좋은데요. 또 너무 많이 닦아내면 우리 너무 힘들어요. 예. 네. 자, 여기에 지금 예. 쌀뜨물하고 소주를 용량도 너무 쉬워요. 1:1로 섞어주시면 돼요. 1:1로. 이렇게 해서 자, 행주에 이렇게 묻혀주세요. 행주에. 다음에 꼭 짜서 자. 닦아주시면 되는데 자, 어휴 진짜 많이 달라붙었네요. 자, 잠시만요. 이게 제가 보니까 그게 작년에 네. 묵은 김치에서 흘러나온 거예요. 이게 약간 그 화석화가 돼서 네. 네. 아니 선반이 흔들려가지고요. 아, 자, 아, 행주를 이렇게. 이렇게 닦으면 보이세요? 금방 닦아지거든요. 네. 오, 잘 진다. 네. 네. 근데 요거는 남편을 시켜야겠어요. 아니에요. 네. 제가 그냥 살살 문지르는데도 잘 닦여요. 그리고 착하시네요. 네. 그러니까 요 자체가 아~ 악취를 제거하는 효과도 있네요. 그 알코올 성분이 있어서. 네. 쌀뜨물에는 네. 그 전분이 있어가지고요. 네. 이렇게 찌꺼기를 잘 흡착을 아~ 해요. 전분이. 네. 닦은 데랑 안 닦은 데랑 비교하면요. 네. 유리창 같아요, 유리창. 네. 네. 이렇게 잘 흡착을 하고요. 그리고 유리창. 소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주에는 당분하고 뭐 알코올이 들어가 있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세정 효과도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 살균 소독까지. 냉장고 네. 지금 네, 냉장고라고. 네. 문 닫아달라고. 네. 근데 선생님 이거는 사실은 집안을 하는 대청소나 똑같이 이거 매일매일 여기 네.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. 이게 남아있잖아요. 네. 패킹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여기. 네. 와, 정말 지저분하다. 정말 지저분해. 패킹은 요 사이사이 골이 있잖아요. 자, 여기 좀 골을 네. 닦기 위해서는 한 가지 도구가 필요한데요. 자, 세제를 묻힌 다음에 같은 세제예요? 네. 포크에다가 이렇게 한번 감아주세요. 포크. 다음에 그러면 힘이 덜 들어요. 네. 자, 천천히 자. 이렇게. 자, 이렇게 하면 힘이 덜 들어요. 비포. 지금 힘드신 거 아니죠? 아유, 제가 네. 설마요. 비포와 애프터. 오, 위아래 위아래 잠깐만요, 선생님. 비포 위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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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프터. 자, 이렇게 닦으면 예. 이렇게 묻어나오는 거 보이시죠? 예. 예. 근데 제가 봤을 때 선생님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 네. 대청소예요, 대청소. 대청소죠. 매일처럼 할 수 있는 네. 방법 없어요? 매일 할 수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네. 필요한 건 호일입니다. 이걸 어떻게 해요? 호일을 선반에다 그냥 깔아놓고 쓰세요. 그러면 이제 장점이 되면은... 있는데 네. 열 전도율이 높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 온도도 잘 떨어지지 않게, 아니, 네. 잘 올라가지 않게 해주는 거죠. 네. 그렇기 네. 때문에 전기요금도 절약할 수 있죠. 자, 더러워지면 걷어내세요. 모아뒀다가 칼도 갈고 가위도 갈고 그러면 되죠. 아, 이것도 모아뒀다가. 네.